무더운 여름 또 휴가를 지나고 또 교회에서는 이열치열 부흥회를 3주 동안 하고 다시 일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지금 4주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는데 4주 만에 설교를 해요. 일상이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밖에 또 잠옷실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의 길에서 기도하다,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은 놉과 그일라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한 달 만에 이 지명이나 이 내용이 생소해졌다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성경을 좀 읽고 혹시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더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조금 앞으로 가서 성경을 좀 보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문을 던져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거짓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거짓말과 이어서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뀐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의 거짓말을 우리들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 거짓말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또 유명한 거짓말장이 야곱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형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인물들의 거짓말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그때 나이가 뭐 성서학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15살 어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난 이후에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그 기간까지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고 또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귀신에 이렇게 들려 있었던 악한 영에게 시달렸던 사울왕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고 또 사울왕의 칼을 맡은 자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될 만한 일들, 직업이 그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났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후에도 그는 10년 동안의 피난 생활을 가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시간을 지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는 언제였나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시간,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뭐 제가 그렇게 많은 뭐 고난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목회를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들 세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영월에서 아주 좀 멀리 들어가는 그런 산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먹을 것 잘 못 먹고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군대 군목으로 가서 전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군목을 마치고 나서는 분당에 처음 신도시 들어올 때 개척교회 상가 건물에서 또 목회를 했고 유학을 가서는 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아이 둘 데리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돈 벌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지나갔고 또 공부하는 그 기간에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참 목회를 하고 싶었지만 목회의 길이 열리기보다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저에게 열려졌고 저는 너무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몇몇 교회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지만 그 일들이 잘 열려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왜 내 소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에게 열려지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왜 내 길이 열려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 비전을 내려놨다면 저는 그렇게 고달프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꾸던 저의 비전이 열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저에게 다른 길들은 열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의 기대와 저의 꿈이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참 곤고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다윗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곤고함, 우리들의 인생에 암흑이 찾아오는 것은 꼭 그것이 암흑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놓을 수 없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암흑일 수 있고 광야일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때 저에게는 늘 기대가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제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열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행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는 그의 인생의 암흑기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던지고 싶고, 오늘 우리들이 암흑과 혹은 광야의 같은 시간을 지난다고 하면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좀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노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 자, 우리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주목해 볼 단어 하나가 있는데 떨며라는 말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가 떨며 다윗을 맞이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후 맥락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울왕이 어느 시점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처음 피난을 가는 겁니다. 요나단, 친구 요나단, 그의 아내였던 미가를 떠나서 피난 간 것이 있는데 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게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저기 사해 왼편으로 예루살렘 있죠? 그 바로 위에 노비라고 있고 또 위에 기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활동하던 근거지, 사울왕의 고향이 기브아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기에서 지금 왕궁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다윗성이 만들어지기 전, 아무튼 저기에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노비 굉장히 가깝죠? 가깝죠? 네,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쫓아간다고 하는 소문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아히멜렉에게 들려진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찾아오니까 겁나는 겁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으니 어떡합니까? 이 아히멜렉은, 우리 처음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 얘기했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했죠. 네,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쯤 되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노비라고 하는 요 도시는 제사장이 85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 제사장의 마을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간 겁니다. 다윗이 쫓기며 곤고하게 누구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배가 고파 그곳에 갔습니다. 자, 2절과 3절 이제 상황을 아니까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왕이 나에게 특명을 줬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그것을 눈치채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히멜렉이 줄 수 있는 떡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떡이 있었다. 이게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열두 지파를 상징해서 싱싱한 따뜻한 떡 열두 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드려졌던 떡을 물립니다. 그 물려진 떡은 유일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떡을 아히멜렉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이야기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아히멜렉은 먹을 것을 줍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거짓말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는 거짓말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얻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 다윗이 노스를 찾아갔던 이 일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와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할 위협 가운데 그가 찾아다니는 곳이 어디라고요? 놉이었습니다. 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제사장이 있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이 건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 그곳에서 다윗은 자비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영화가 Les Miserables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입니다. 정말 하찮은 죄를 짓고 19년 동안 복역하던 장발장이 나왔을 때 그가 배가 고파서 그가 들어갔던 잘 대우를 받았던 주교에게서 그릇을 훔쳐가지고 나왔을 때 경찰들이 데려왔더니 주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금초때도 주었는데 왜 안 가져갔냐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죠. 장발장은 그 기억,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난 진짜 거짓말 안 해봤다 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언제 거짓말을 하나요?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짜 거짓말을 그냥 일삼고 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거짓말은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우리의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소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지금 그의 믿음의 위대함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다윗이 거짓말했던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요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아,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 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느냐. 다윗에게 베풀어뒀던 자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의 영혼과 그를 바라보며 베풀어줬던 자비,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거짓말을 했지만 다윗이 거짓말을 한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거짓말보다 더 커서 다윗의 거짓말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사랑과 내 자비가 너의 거짓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거짓말을 바라보며 그래 나도 거짓말할 수 있어 이 정당화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우리들에게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더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사람들을 보내 자객을 보내서 거기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아히멜렉도 거기에서 죽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도망가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죽었던 아히멜렉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것을 갚습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거짓말하던 그의 삶에서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다윗이요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다윗 자기도 참 힘든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그의 몸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도 도망자인데 게다가 다윗에게 힘이 될 만한 돈도 좀 가져오고 음식도 좀 가져오고 칼과 창도 좀 들고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몸을 의탁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루저들, 버림받고 굶주리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 때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일라는 사울왕의 고향인 기브아와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쫓아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부담이야.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지금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에 그가 정말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부담스러운 그 시간들이 그를 성장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의 법칙 2.0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어제 토요일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 그 책에 보면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전쟁 세대들이 많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까? 그때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내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군요. 여기.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영웅이 되었냐고요? 누가 내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아무도 내 배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영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것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그런다면서 나 안 위대해도 돼, 그냥 대충 살다 죽을래.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닌 거죠.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일들이 나에게 사명으로 느껴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거죠. 아, 여기 제 여동생도 이제 벌써 50이 넘었구나 벌써. 아이고, 여기 지금 아침에 멤버로 여기 있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죠.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3 때.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제 삶에 나는 참 내 인생이 부담스러워라고 느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나교회를 개척하셨던 저희 아버님은 아무튼 집안일과 상관없이 늘 집회를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튼 상관없이 매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옛날 고생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 여동생이 고3 때 아버지는 집회를 나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희 형은 미국에 유학을 갔고 저희 누나는 미국에 시집을 갔어요. 나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제 여동생이 고3인데 아유 저걸 어떡하나, 제 오빠가 왜 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 고3이니까 학교 다니면서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그 도시락을 싸줘야 되잖아요. 제가 도시락 싸면서 제가 요리책을 보면서요 몇 가지 반찬들을 해가지고 싸줬는데 쟤는 기억을 못해요. 오빠가 그냥 싸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요리책을 보면서 반찬을 몇 가지씩 하면서 싸줬거든요. 그리고 밤 12시가 돼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올 때 혼자 어떻게 오라 그래. 제가 밤에 데리고 차를 가지고 와서 데려가고. 근데 그때 제가 여동생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고3 때 저를 보살펴줬던 형 때문이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남으로서 형은 얼마나 큰 부담과 마음의 무게가 있었을까. 근데 그 무게가 동생인 저에게, 제 동생을 돌볼 수 있는 무게로 저에게 느껴지고 그 부담이 우리들에게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런데 부담스러울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부담스럽고 힘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일라의 일을 바라보며 다윗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인생에 모든 부담들이 막 밀려오던 때 다윗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 그일라를 구원하겠다. 23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제가 이걸 왜 다시 보자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그들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왜일까요? 이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부담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기겠다. 다윗이 거기서 승리합니다. 바로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옵니다. 아버지가 사울에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내가 너를 잘 돌봐주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에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저기 제사장이 입는 저 앞치마처럼 걸친 저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저 에봇은 아무 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드리러 하나님께 물으러 기도하러 들어갈 때만 입는 것이 에봇입니다. 저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가운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입니다. 에봇입니다. 아비아델이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요 참 많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그일라를 구원했으니, 블레셋 사람에서부터 구원했으니 내가 여기에서 힘도 좀 기르고 여긴 성도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당신을 사울에게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때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너 이제 도망가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제가 여기 머물러서 좀 쉬고 힘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왔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들이 너를 배신하리라. 저에게 흥미로운 저의 묵상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어디로 떠나가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십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많은 광야, 십광야, 마온광야, 여러 곳, 엔게디 광야,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피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십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 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철을 다듬는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적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내가 가라,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가시고 재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3절에 유다 몇천 명 중에서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는 다윗을 끝까지 잡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다윗이 23살 무렵에 88세로 세상을 떠나게 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는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온 광야로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끊임없는 방랑자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도망자의 시간 가운데서 주옥 같은 시편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무엘을 추모하고 바란 광야로 다시 피난 갔던 다윗이 썼던 시가 시편 86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그 시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예배팀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제가 시편을 읽는 것보다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시편 86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의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 냈던 다윗,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 가운데,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곤고함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삶이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부담들이, 그 짐들이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